장난 안 해. 자,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, 꼴쪽피싱 인사드립니다. 자, 오늘은 장승포. 자, 장승포 타고 오늘은 장승포 내만 뱅에돔을 잡으러 왔습니다. 아, 근데 오늘 또 날씨가 상당히 좋지를 못합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파도가 좀 많이 높습니다. 그래도 뭐 일단 낚시를 왔으니까 뱅에돔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또 재밌게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의 채비입니다. 자, 오늘의 채비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오늘 낚시를 좀 이어나가 보겠습니다. 오늘 저는 또 제주코리아 낚싯대 아제라 1호 고공노드를 또 잡았고요. 릴은 또 시마노 하이퍼포스 한 3000번 릴에 원줄은 또 도무사 세미플루팅 1.655 그리고 뭐 어신지는 2.0G에다가 조수호끼 딱 하나 끼우고 집게를 한 다음 목줄은 0.85 한 2m 길이에다가 뱅에돔 바늘 사과바늘은 묶고 오늘은 파도가 좀 많이 높아가지고 집 바이브 봉돌 두 개를 분납하고 장승포 뱅에돔을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또 오늘 좀 파도가 세네요. 자, 밑밥은 카멜레온 빵가루 두 장만 싹 비벼서 시작을 합니다. 자, 또 너무 많이 또 빵가루를 비비면 이 빵가루는 또 물을 많이 묵어갖고 낚시가 또 상당히 많이 또 힘들어집니다. 자, 첫 번째 게이팅 들어갑니다. 자, 일단 조금 잔잔한 홍통 쪽으로 일단 공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자, 뱅에돔이 좀 피는지 한번 좀 밑밥을 좀 줘볼게요. 자, 피라. 찌가 살짝 뭔가 찌가 살짝 잠기는데요? 잠긴데? 자, 입질. 자, 아따 뭔가 또 한 마리 또 한 마리 뭔가 또 왔습니다. 아따 대신 한 마리 왔습니다. 아, 또 왔습니다. 아, 뱅이 맞네요. 어차. 아따 한 마리 묵었습니다. 아따 1등입니다. 아따 한 시간 만에 쳐주시네요. 아이고, 한 마리 했습니다. 자, 장승포 첫 번째 뱅에돔 입을 열었습니다. 자, 입질. 자, 또 한 마리 왔습니다. 아차, 그렇지. 아차. 자, 들어가. 자, 입질이 시원하게 들어가네요. 아차, 뱅이 맞네요. 뱅이 얼굴 못 부른 줄 알았는데, 야, 다행히 얼굴을 보여주네요. 아, 두 번째 뱅에돔 열처럼 또 물어줍니다. 아, 갑자기 또 바다가 또 이게 또 생이 나빚는가, 또 파도가 또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. 아, 오늘 진짜 낚시 너무 힘듭니다, 진짜. 아, 이제 또 올로 접어들면서 감성도 거머기가 또 시작되고, 뱅에돔이 살짝 문을 두드리는 시기가 또 됐는데요. 이제는 뭐 뱅에돔 낚시가 뭐 또 생활 낚시처럼 많은 또 누리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또 뱅에돔 낚시도 뭐 감성돔 낚시와 또 마찬가지로 띄울 낚시의 한 형태이고 또 뭐 비슷하기 때문에 채비는 크게 틀리지는 않지만 뭐 습성이라든지 뭐 행동하는 게 조금 달라서 전용 채비란 게 조금 있습니다. 자, 그럼 뱅에돔 낚시에 필요한 장비와 채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뱅에돔 낚시에서 준비해야 할 장비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낚싯대가 있어야겠죠. 자, 낚싯대는 처음 입문하신다면 5.3m, 1.5대가 기본 베이스라고 들 수 있겠네요. 낚싯대는 뭐 이 도구는 어떻게 말하자면 물고기를 걸었을 때 고기의 크기라든지 치고 나가는 뭐 힘에 대응해가지고 낚싯대 끝부터 뭐 몸통까지 힘을 전체적으로 분산을 시키고 낚싯대 굵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, 자, 처음 뱅에돔 낚시 입문자 분들에게는 제가 좀 1.5, 5.3m 로드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중반급들이나 뭐 1호대나 뭐 1.25 로드로도 제압이 가능한데, 자, 순간적인 대형급 뱅에돔들을 대응하려면
좀 낚싯대의 탄력이라든지 밸런스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낚싯대가 좀 필요합니다. 자, 그럼 낚싯대 다음으로 흘림치 낚시에서 필요한 게 릴이라는 게 존재하는데, 자, 릴은 평균적으로 원줄 3호가 150m 정도 감기는 릴이면 좀 충분합니다. 자, 그럼 릴은 감속도 낚시와 마찬가지로 2500번에서 3000번 릴을 사용하면 되는데, 자,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3000번 릴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또한 릴은 생산 업체나 크기에 따라서 파워가 틀리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되지? 꼼꼼히 체크하고 가격 등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뭐죠?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. 입질. 아따 한 마리 왔습니다. 아따 임시라. 자, 그렇죠. 아따 한 마리 왔습니다. 으쌰. 자, 또 한 마리 했습니다. 아, 배드민 조금 바닷가에서 입을 자꾸 열어주네요. 자, 세 번째 명예도입니다. 자, 두 번째로 원줄의 선택입니다. 자, 원줄은 낚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소품 중에 하나인데요. 예를 들자면, 원줄 같은 경우는 바람이 없는 날에는 플루팅 원줄, 그리고 바람이 강한 날엔 시킹타입의 줄, 이렇게 기초적인 상식을 들 수가 있는데, 그보다도 바람이 강한 날에는 약간 가라앉는 원줄을 사용하는 게 원줄이 바람에 날리는 걸 방지해 채비가 또 원하는 지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는데,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지만, 근데 가라앉는 줄은 채비가 먼 거리로 흘러가면 원줄이 뒷부분이 가라앉으면서 내 채비가 떠오르기도 합니다. 이럴 때 조금 조작성이 편리하기 위해서 한 단계 부력이 높은 찌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다음으로 바람이 없고 잔잔한 날에는 주로 물에 뜨는 줄, 플로터 원줄을 사용하는 게 채비 조작이 좀 수월한데요. 이 플로터 원줄, 오늘처럼 바람이 있고 너울이 강한 날에는 물에 뜨는 이 플로터 원줄을 조작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. 잔잔한 날에는 물에 뜨는 줄을 장점을 좀 말하자면 채비 정렬이 빠르고 어신 전달력도 빨라서 제로치 채비에서는 뭐 뜨는 타입, 그리고 크릴과 바늘의 무게로 천천히 내려주는 섬세한 뱅여동 낚시에서는 좀 적합합니다. 자, 그리고 뱅여동 낚시에서 주로 사용하는 목줄은 평균 20에서 30cm, 뱅여동은 0.8에서 1.25, 활성도가 좋다, 경계심이 적다, 안전하게 계기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1.5 목줄까지 뭐 사용하기도 합니다. 자, 그럼 30에서 40cm급은 1.5에서 2.5 목줄, 40cm급은 대형급은 뭐 2에서 3호 기본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, 원줄은 목줄과 0.5에서 1호 차이가 있는 범위 내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. 조금 이해가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. 자, 오늘 낚시는 이만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파도가 너무 높은 관계로 또 낚시는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방금 또 선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선장님이 철수를 하자고 그러시네요. 자, 오늘 또 예보와는 다르게 파도가 좀 높아가지고 촬영에 조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. 이유는 뭐 카메라가 이래저래 뭐 옮기고 뭐 파도에 밀려 넘어지고 영상이 뭐 자동으로 조작되고 좀 어려움이 조금 있었는데, 그로 인해 가지고 뭐 전체 영상은 전부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.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이 좀 많이 큽니다. 자, 아쉽게도 이만 여기서 장성포 내만 뱅여동 낚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상황이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마릿수 뱅여동, 자, 얼굴을 보고 갑니다. 자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끝!